여학생들의 경우 지적을 하게 되면 삐져서 생활지도가 어려운 경우는 아니, 귀여운 질문이야. 여학생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적, 충고를 하는 기술이 있어요. 충고를 하는 기술이 뭐냐? 칭토스트. 칭찬, 충고, 칭찬. 칭충칭. 같이 해보세요. 시작. 칭충칭. 칭찬하고, 충고하고, 칭찬을. 그래서 애는 충고를 들었다는 느낌이 안 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맨날 지각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대리점 점장님이, 야, 암개, 너, 업무 실적 1등이라고 회사 이렇게 만만하게 봐도 돼? 맨날 그러죠? 그딴 식으로 하려면 그만둬, 임마. 이거 하고. 허대리, 이번 달도 또 1등이네? 아유, 거래처 만나서 술 먹느라고 힘들지. 보니까 지각이 좀 있더만. 그래. 그래도 다음 달에도 파이팅! 이렇게 하라. 내 의도는 뭐였어요? 지각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허대리는 어때요? 이 아까 A 사장한테는 개시. 때려치고 딴 데로 가버리지. 거래처, 거래선 다 가지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B 사장님, 역시 사장님, 그래, 내가 힘들어도 지각하지 말아야지. 이게 리더의, 요걸 리더십이야.